There is the key. Thank you. That's great. 엑스레이 사진 때문에 해골을 모면한 제임스. 아하,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2005년 미국의 덴버. 장거리 트럭 운전기사로 생계를 유지하던 제임스. 그런데 과음을 한 다음 날 회사에서 빌린 트럭 열쇠를 잃어버린 걸 알게 됐는데, 제임스는 혹시 집안에서 잃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구석구석 찾아봤지만 열쇠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난밤 술에 취해 실수로 열쇠를 떨어뜨린 건 아닐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간밤에 갔던 술집 CCTV를 확인해봤지만 제임스가 열쇠를 떨어뜨리는 장면은 그 어디에도 찍혀있지 않았다. 이렇게 필사적으로 열쇠를 찾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는 바로 If you don't get back the key today, you are fired. 그랬다. 오늘까지 열쇠를 반납하지 않으면 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던 것이다. Because of you, it's your fault. 이 와중에 친구의 병문안을 온 제임스는 아픈 친구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데, 지난 새벽 병원에 실려온 친구. 그런데 Really? 이 친구의 뱃속에 그가 그토록 간절하게 찾던 열쇠가 들어있던 것이다. 알고 보니 간밤에 술을 마실 때 장난기 많은 친구가 열쇠를 입에 넣었는데 그만 실수로 삼켰던 것. 의사는 강제로 열쇠를 꺼내면 위험하기 때문에 배변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열쇠를 반납해야 할 시간은 다가오고, You're fired. 제임스는 점점 초조해졌다. 그런데 I got the key. 3시간 후 회사에 무사히 열쇠를 반납한 제임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열쇠를 반납할 수 있었던 걸까? 열쇠가 나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제임스. 바로 그때 그의 머릿속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한 걸음의 철물점으로 달려간 제임스는 서둘러 열쇠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데, Could you please hurry up a bit? 열쇠 공은 제임스가 내민 무언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심혈을 기울여 열쇠를 만들었는데, 그랬다. 열쇠 공이 보고 있던 건 바로 엑스레이 사진이었다. 놀랍게도 친구의 위를 찍었던 엑스레이 사진에는 열쇠 모양이 선명히 나와 있었는데, 그 엑스레이를 보고 트럭의 열쇠를 만들었던 것. 제임스는 기지를 발휘한 덕분에 위기 일발의 상황에서 해고를 모면할 수 있었다. 비록 제임스는 아슬아슬하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이물질을 잘못 삼킬 경우 질식으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 시력이 좋았던 브리트니. 정말 하나했어. 그런데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실명하고 만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2012년 영국 사우샘프턴.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잠에서 깬 브리트니는 갑자기 실명하게 되는데, 조사 결과 유전적으로 인한 실명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갑자기 실명하게 된 것일까? 일반적으로 실명을 일으키는 3대 질환 중 첫 번째가 바로 녹내장인데, 한국의 경우 그녀와 같은 20대 녹내장 환자가 2013년 당시 약 4만 명이었다.
이렇게 농내장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텔레비전 시청. 그녀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드라마를 볼 정도로 굉장한 드라마 마니아였다. 그렇다면 장시간 텔레비전 시청 때문에 안압이 상승해 급성 녹내장을 얻게 된 걸까? 하지만 진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녹내장의 전조는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 실수로 눈에 접착제를 넣은 적이 있던 것이다. 그렇다면 실명의 원인은 접착제 때문일까? 접착제를 안약으로 착각한 브리트니는 실수로 눈에 넣게 되는데, 하지만 그녀는 바로 깨달았고 생리식염수로 눈을 씻어낸 후 바로 병원 치료를 받아 아무 문제가 없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브리트니가 실명하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That's because of the swimming pool. 수영 때문이라는 브리트니, 어떻게 된 일일까? 건강을 위해 수영을 배우기 시작한 브리트니. 평소 청결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녀는 물안경만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영장 물로부터 눈을 보호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 콘택트 렌즈를 착용한 채 수영을 했다. 하지만 브리트니의 생각과는 반대로 수영장 물속에 있던 가시아메바가 렌즈와 각막 사이로 침투했고, 그로 인해 실명하고 만 것이었다. 눈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실명하게 된 브리트니. 이처럼 수영할 때 렌즈를 착용하면 실명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절대 렌즈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수영장 물이 눈에 들어가면 각막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안경을 쓰는 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